50의 지혜. 소띠는 2024년에 재물 유출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물을 지키기 위해 소비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며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소띠에게 자산 관리와 투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재물을 보호하고 향후 금전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위험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띠는 금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나 협력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소띠는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띠는 2024년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금전 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띠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미래를 밝게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띠의 금전 운을 높여주는 색깔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소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첫 번째는 녹색입니다. 녹색은 사주학에서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색 중 하나입니다. 녹색은 푸른 잔디나 푸른 나무와 같이 자연적인 풍부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녹색은 소띠에게 긍정적인 재물적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녹색은 소띠의 금전 운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재물적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도모. 녹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녹색은 소띠에게 금전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녹색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키고 재물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재물적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과 조화. 녹색은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상징하여 소띠에게 금전적인 안정과 조화로운 재물적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녹색은 소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감을 제공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두 번째는 금색입니다. 사주학에서 금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색으로 간주됩니다. 금색은 황금과 같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며 소띠에게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소띠에게 금색은 긍정적인 재물적 상황을 유도하고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취와 행운의 상징. 금색은 사주학에서 성취와 행운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금색은 소띠에게 행운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띠는 금색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를 높이고 자신감을 부여. 금색은 사주학에서 자아를 높이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금색은 소띠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띠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금전 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띠의 금전 운을 높여주는 색깔 세 번째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사주학에서 안정과 조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소띠에게 파란색은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파란색은 소띠에게 안정감을 주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조심성을 부여. 파란색은 사주학에서 지혜와 조심성을 부여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띠에게 파란색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재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소띠에게 금전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금전 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도. 파란색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띠에게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파란색은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소띠가 금전운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의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됩니다. 또는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의 가구, 소품, 벽지 등을 사용하거나 지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8입니다. 숫자 8은 사주학에서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황금과 같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며 소띠에게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와 풍요는 재물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풍요와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산 증대와 안정. 숫자 8은 자산을 증대시키고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띠에게 금전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재물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의 상징. 숫자 8은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소띠에게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띠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6입니다. 숫자 6은 사주학에서 가정과 안정을 상징하는 숫자로 간주됩니다. 이 숫자는 소띠에게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행복과 안정은 소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 숫자 6은 소띠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띠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비와 관용의 가치. 숫자 6은 소띠에게 자비와 관용을 가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행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비와 관용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소띠에게 금전적인 운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